27쪽 거기죠? 아닌가? 37쪽. 아, 37쪽이잖아. 32번. 네. 네. 32번. 오케이. 예. 네, 거기 그러면 32번의 문단부터 네, 볼까요 좀? 네. 창조성 과자 일자는 동의어인 사물, 있는 것, 존재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궁극적인 개념이다. 다자란 수로는 일자란 수로를 전제하며 일자란 수로는 다자란 수로를 전제한다. 일자는 하나의 존재가 갖는 단일성을 나타낸다. 다자란 수로는 이적적인 다양성의 관념을 전달한다. 이 관념은 있는 것이라는 개념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다수의 있는 것들이 이적적인 다양성 속에 존재한다. 네, 거의 끝이야. 그럼 나름대로 그 몇 가지 개념을 이렇게 데피니션 한 건데, 그렇게 뭐, 그, 뭡니까, 세련된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보면, 창조성, 다, 일, 다자, 일자, 뭐, 이런 식의 관념들은, 삶을 있는 것 존재, 이건 자기는 동의어로 쓴다, 그런 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띵이라는 말이나, 뭐, 이제 그, 엔티티라는 말이나, 뭐 또는 뭐 빙이란 말이나 동의어로 쓰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동의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다와 일이 포함되어 있고,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을 구현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 존재하는 것 속에는 창조성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합생하는 현실적 존재는 다수를 자기 속에 통합하고 있으니까 다자와 상관성이 있죠. 일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관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와 일의 관계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창조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정의하려고 지금 다와 일자라는 개념을 경치에서 지금 잠깐 거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 아니죠? 네.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33. 창조성은 새로운 원리이다. 현실적 대기는 그것이 통일하고 있는 과자에 있어서의 어떠한 존재와도 다른 새로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창조성은 이적적인 방식의 우주인 다자의 내용에 새로움을 도입한다. 창조적 활동은 항상 자기 경험의 특수한 통일성에 있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우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자로서의 우주인 다수성에다 자신을 추가시켜가고 있는 우주이다. 네, 그래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다수를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고 있는 이 존재가 현실적 존재, 적어도 합생한 현실 존재인데, 그래서 이 다수로부터 생겨나는 하나의 존재는 그 다수 하나하나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수의 존재 방식을 이접적 방식의 우주라 그러고, 이제 그 생겨나는 현실 존재를 연접적 방식의 우주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와 일의 관계로. 여기서 보면 창조성은 이접적인 방식의 우주인 다자의 내용에 새로움을 도입한다. 새로움은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겨나는 새로운 존재가 그 새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활동은 항상 자기 경험의 특수한 통일성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주, 연접적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우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자로서의 우주인 다수에다가 자기 자신의 하나라고 하는 걸 추가하고 있는 뭐 그런 우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이 생겨나는 현적 존재가 그것이 통합하고는 과거의 하나하나의 현적 존재들과는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로부터 일자가 생겨나는 이러한 과정을 창조적 활동이라 한다. 또는 창조적 전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창조적 전진 잠깐 얘기했었죠? 다에서 일로의 과정. 이접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접적은 디스장티, 그러니까 서로 연결 없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서로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지 않은 채로 그냥 흩어져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통일성과 단일성은 뭐 우리말 어휘가 좀 다르긴 다르죠. 단일성은 이제 하나라는 게 강조된 거고 통일성은 이제 뭐 통이라고 하는 강조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뭐야 접합되었다는 게 강조가 되어 좀 다른데 문맥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쓸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네, 또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세요? 됐어요? 아, 이거 가부관 답변이 없으시네. 맨 마지막에도 예. 자자로서의 우주인 다수성에다가 예. 자신을 추가시켜가고 있는 우주.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여러 그 이접적인 방식의 그 우주 그것을 이렇게 통일시켜서 예. 자기 자신을 추가시켜서 그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창조성을 추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 비슷한데 조금 더 정확히 다듬으면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이 계기들입니다. 생성한 존재들이죠. 생성한 존재들. 그리고 이거를 이미 한 존재가 이렇게 각기 이렇게 이걸 파악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엮어가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이제 합생하는 현수전입니다. 현재전대. 네. 합생. 또는 지금, 지금 이제 이른바 생성 중인 현수전대. 계기 또는 존재. 이건 생성, 과거 생성한 거죠, 이거는. 네. 생성한 존재고요. 계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을 끝난 존재들의 그 존재상, 이걸 이접적 우주라고 불러요. 이접적 우주. 이때 이접이라는 말은 이런 하나의 일에서 이렇게 엮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엮이기 전이다. 엮이기 전이다. 그래서 디스장티브. 이 장티브란 말이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죠. 디스 제가 엮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엮어서 새로운 하나가 되면 이게 새로운 일자. 이건 새로운 겁니다. 요거 꼽히게 다른 것 요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다 다수로부터 새로운 존재 하나가 생겨나는 요 프로세스를 창조적 전진이라고 불러요. 창조적 전진 또는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 뭐 이런 창조 그러니까 이제 구현된 사례입니다. 창조성이라는 게 이런 도식을 통해서 구현이 돼요. 다에서 일로의 과정으로 제가 잠깐 얘기했죠. 와이트에서는 창조성은 하나가 여럿을 만드는 과정이라 다수가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를 요 지금 화살표 그린 거를 창조적 전진 또는 와이트 표현을 이행이라 부르겠어요. 이행, 패시지 넘어간다. 창조적인 뭐냐니까 항상 이 구조는 다에서 일로의 구조다. 다자에서 일자로 해보자.
그래서 다수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접적 다가 이걸 그래서 연접적 다라 부르게 돼요. 연접적 자. 저것과 대비시켜서. 연접적인 다. 하나로 통일되었지만 묶였기 때문에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부르면 다수인데 묶여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다. 이런 뜻이 갑니다. 연접적인 다자. 그러니까 지금 다와 다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건 묶이지 않은 거고 이건 묶인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묶겠다는 표현을 자리에서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유니파이했다.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생성하면 이제 생성하면 이게 다시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첨가 되겠죠. 하나가. 그죠? 네. 하나만큼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새로 생겨나는 합성에다가 이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똑같이. 이런 운명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 창조적 전진의 과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 차이 없어요. 예, 네, 이 정도차이 물론 있죠. 차이 있죠. 차이 있는데 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는. 그렇죠. 이 구조로 올라갔다는 것은 똑같죠.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생성하는 존재가 구현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창조성의 원리는 그 어떤 생성하는 존재인가의 것은 자기 주변의 다수를 자기화하는 자기화해서 통일시키는 그 과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건 똑같다는 거죠. 유기물과 무기물.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이건 이 친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간도 우리 딱 길지 않고 해서 이 친구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비교적 단순한 다시 말하면 무기물의 세계를 구사하는 기계들은 이 과정이 뭐 크게 보면 두세 과정밖에 안 되는데 이 단계가 이걸 페이즈라고 그래요. 페이즈 위상 국면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세 가지 위상을 거쳐서 자기가 뭔가 생성을 맞춰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그 고등 유기체를 구성하는 계기들은 이게 한 몇 대까지 돼요. 이렇게 그 이 위상 단계가 여기서 이 주어진 것들을 변형하는 모디파이하는 지난번에 내가 모디파이를 썼죠. 이것들을 변형시키는 능력이 여기서 창조를 발휘해요. 변형의 능력. 주어진 이 다자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할 때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놈은 고등 유기체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고 이걸 단순히 받아들여가지고 약간만 변형시켜서 자기화하는 그런 존재는 무기물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고 그렇게 구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 같은 경우는 가장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는 정신성을 구성하는 계기들은 가장 창조적으로 저 다자를 엮어내는 그런 존재의 역량을 지닌 놈들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분석이 안 됐죠. 그렇죠. 아니, 많이 들은 분석을 하는데,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는 없죠. 그죠? 많이 들은 얘기니까, 아, 그래. 그렇게 그 얘기를 전제를 했을 때, 우리의 인간의 인식이 설명이 잘 되나? 아, 잘 되면,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잘 안 되면, 그건 아무래도 상생, 주관적인 믿음의 부담 같은데, 라고 해서 체벌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일단은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이군요. 그래, 일종의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 근데 이게 또, 그걸, 또 그런 시간 단도 있어요. 네, 와이세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이세는 네, 아주 궁극적인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 그렇죠. 네. 아직 네, 그 작용은 완전히 증명이 안 됐으니까. 여기가, 아, 그, 여러분의 그, 보던 텍스트에 이건 지금 1, 2장을 제가 이걸 따 놓아서 번역했는데 3장 가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상당히 복잡해서 그래서 초신자한테 전해드리기가 여러분이 꼭 그걸 알았다고 무슨 버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니까 기본 되는 거고, 그건 조금 복잡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각한다. 전통적으로 철학이 감각하고 사고한다는 걸 중립하는 그 인식의 두 역할, 생각하기 능력으로 이렇게 놓고 2005년 동안 싸워왔거든요. 이것도 와이트들은 완벽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으로 자연에서 발생한 독특한 경험 방식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다른 일반.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세상을 경험한 거하고 인간이 세상을 경험한 거 크게 차이가 없다. 하도 동물도 다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거기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34번인가요? 네. 네, 34번 봅시다. 네. 창조성은 이적적 방식의 우주인 다자를 면적적 방식의 우주인 하나의 현실적 계기로 만드는 궁극적 원리이다. 다자가 복잡한 통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속한다. 존재들은 그 본성상 면적적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이적적인 다자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사실은 창조성이며 이 창조성에 의해 구체적 통일성에 종속되지 않는 다수의 사물들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현실적 계기들의 집합은 사물의 본성상 그 다수의 현실적 계기들로부터 구체적인 통일성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합생의 한 입각점이다. 직접적인 현재적 현실태의 구조에는 미래가 그것을 대치하리라는 것이 배제하고 있다. 상대적인 완결적 현실세계를 사물의 본성에 따라 새로운 합생을 위한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성은 이행이라고 보인다. 네, 아까 설명했던 것의 기본 내용이죠. 네. 말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거기 보면 중간 딱 중간쯤인데 따라서 모든 현적 계기들의 집합 이렇게 써요. 집합은 사물의 본성상 그 다수의 현적 계기들로부터 구체적인 통일성을 이끌어낸 또 다른 합생의 한 입각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생포인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가 하나의 집합을 딱 엮이는 순간 이것을 이렇게 집합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뭡니까? 뷰포인트가 딱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여기 밖에 나가버리면 여기 지금 자리가 비죠? 그럼 여러분은 이 시각에 딱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딱 들어와서 딱 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딱 배치가 되겠죠. 나의 뭡니까? 뷰포인트에서 관점에 의해서,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집합과 강의자 다 엮인다는 거죠. 수강생 집합이 딱 성립하면 그 집합을 수강생으로 만들어주는 강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딱 상호 엮인다 그런 점도 여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네, 또 질문하시겠지 마세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본성이라는 것은 창조성의 원리,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마저도. 아니, 여기 보면 그 사물의 본성에 속한다, 그 말이요? 네. 어디의 본성 말하는 거, 문명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본성이라는 말이. 그 두 번째 문장? 네. 다자가 복잡한 통일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속한다, 이 말.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 현적 존재는 예외 없이 다수를 자교하는 과정을 존재한다. 그 말을 달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복잡한 통일성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물이 탄생하고 있죠. 근데 그 다자 하나하나 사실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복잡한 통일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모든 존재 갖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다. 그래서 본성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본성에 관해서 좋은 말은 아닌데 진짜 탄생입니다.
여기 뭐 신의 어떤 그런 거는 다 그 신도 예외 없어요. 신도 다수를 통일시켜준 자는 자일 뿐이에요. 현실 경제니까 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있으면 하세요. 현재의 현실 때 속에는 미래가 그럴 때 재현되지 않고, 이건, 어떤 식으로 내리되냐 하니까, 사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도 사실은 금방 많이 들은 그렇게 딱히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이 친구가, 그,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느낌, 파악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느낌이라, 얘기적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상이죠. 이런 느낌. 그걸 대체하는 표현인데, 뭐, 여기다 파악을 할 수도 있고. anticipatory. 예상적 느낌. 이렇게 해요. 이걸 가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아주 과거의 것도 아닌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걸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과거의 것을 비추어서, 과거의 것을 내가 정리하는 것을 비추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이 다음에 벌어질까라는 걸 내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도덕적 책임까지 묻게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현재 이건 안다는 거예요. 얘기적으로. 그래서 미래 일이 뭡니까, 현재 그 계획 속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이 친구가 자기를 생성해요. 이 생성의 과정에 이 느낌의 평가도 들어와요. 그래서 미래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미래 어떻겠다라고 예상이 여기 들어와서 이 자기를 만족을 구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행위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과거에서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주체하는 미래에 대한 예상도 거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자기 구성에. 그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겠는데? 고등동물은 적용되는 말이 되죠. 강아지가 뭔지를 하면 찌다. 왜 찌겠어요? 저걸 잡으면 내가 배가 불겠다. 미래의 걸 예상하는 것들이 말이겠어요. 그냥 생존 본능이지, 본능이라고 알지. 아, 그러니까 그 본능이라는 게 뭐냐고 설명하려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본능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게 어떤 기질을 작동하는 거냐,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이런 식의 과거와 미래의 다양한 여건들을 엮어서, 예상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느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게 그런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먹이를 위해서 사냥 행위에는 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를 한 실패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실패가. 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얘기적 느낌은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된다는 보장은 없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상관없이 이런 식의 느낌이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요하죠. 예? 예, 또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입각점이라는 말이 그 예상, 그 미래 행동의 예상. 아니, 스탠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생성하는 자리, 내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각기 다 하나하나의 현실격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유한 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입각점을. 여러분이 자기의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그거예요. 나의 그 아주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입각점입니다.
됐나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갑시다. 그러면 35쪽. 이겨야 새로운 경제성의 산출은 학생이라는 수로에서 구체화되는 궁극적인 개념이다. 궁극적인 형상학적 원리는 이적적으로 주어진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내는 이적에서 연적으로의 전진이다. 세계는 자율적으로 다수성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반복적 통합을 통해 팽창해간다. 이 새로운 존재는 그것이 찾아내는 다자의 공제성이 동시에 또한 그것이 뒤에 남겨놓는 이적적인 다자 속의 일자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그 자신이 종합하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이적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다자는 일자가 되며 그래서 다자는 하나만큼 증가된다. 네, 그런 얘기네요. 창조적 전진을 달리 이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공제성의 산출, 이건 아까 말한 다자의 통일입니다. 다자의 통일성, 그죠? 통일성은 합생이라는 용어에서 구체적인 공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합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어떤 산물이죠. 다자, 새로운 어떤 다자의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적 형식상 우리는 이적적으로 주어진 존재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연접적인 하나, 곧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 어드밴스,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 창조적 전진이다. 이게 궁극적인 원리다. 세계는 자율적으로 다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다성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건 이제 통합했다는 얘기예요. 통일시킨 거죠. 그러니까 통일시킨 그 새로운 존재가 이제 세계에 추가되는 거죠, 하나. 그래서 자신의 반복적 통합을 통해 팽창해간다. 커져간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팽창해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아,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공간적 팽창이 아닙니다. 시간적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우리는 항상 현재가 있죠. 지나가도 현재고, 지나가도 현재가 있죠.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창조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세계가 무로 전락하겠죠. 창조전이 없는 순간. 그렇죠? 그럼 현재가 사라질 테니까 현재가 사라진다는 건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축을 따라서. 그래서 그건 무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화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존재는 그걸 찾아내는 다자의 공격성인 동시에, 그러니까 통일시킨 다자의 통일인 동시에, 그 다음은 그것이 뒤에 남겨놓는 이적적인 다자 속의 일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자를 통해서 하나가 됐으면, 그래서 그게 자기 만족을 하면, 그 다음 그 자신이 스스로 앞서 발견했던 다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세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자가 하나 늘어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제성이라는 말은 함께 있으면 뜻이 함께 있으면 여러들 묶 예, 여러서 묶여 함께 하나로 되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함께 묶인다. 이때 함께 뜻입니다. 함께 togetherness 함께. 그래서 맨 말로 보면 다자는 일자가 되며 그 그러니까 다수가 하나로 통일되고 그래서 다자는 하나로 증가한다. 단순한 표현이죠. 이게 창조적 전제의 상황이죠. 다자가 합생하는 순간 다자는 영원한 객체가 되어 소멸하는 게 아닌가요? 영원한 객체가 아니고 다자는, 여기 다자는 합정을 마친 현실적 존재들, 현실적 계기들, 과거의 계기들, 그러니까 실제적 가능 들어서의 세계, 현실 세계. 그건 신의 경우에만, 신이 최초로 자기 자신을 통일러서 존립하게, 존립시키기 때문에 원수적 본성만 영원한 객체고,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는 객체적으로 불명하다 했잖아. 객체적으로 불명하다고. 객체적으로 불명하다. 주체로서는 소멸하지만. 그러니까 한번 생겨나면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생산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다 알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놈한테. 여건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놈. 이건 영원의 개체가 아니고, 생성한 계기. 예, 현실, 이게 바꿔 말하면, 과거의 현실 세계. 이 현실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건 현실적 계기. 현실적 계기들의, 이들의 총체. 근데 그걸 하나하나로, 그런 걸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기를 하겠습니다. 응, 객체라고 부르기를 하는데, 이게 영원한 객체라는 말이 나와서, 영원한 객체는 혼동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객체는 가능되고, 영원한 객체는, 말하자면, 순수 가능태. 이건 스스로 선택할 수, 제약할 수 힘이 갖고 있지 못해요. 이거는, 이거는 실제적 가능태. 실제란 말은 이때 모종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전통철학, 서양철학에서 실제 그러면 실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또는 타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착각, 현상 이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는 뜻인데 그거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실제 영어가 뭐, 단어가 되죠? Reality. Reality. 예. 리얼티. 이거 대비되는 표현이 영어로 appearance 또는 phenomenon. 그러니까 현상. 또는 라틴어 표현으로 해서 phenomenon. 이거 뭐 유령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겉에 드러난 모습에 불과해요. 드러난 모습. 드러난 모습에 불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갖지 못해요. 그럼 이건 이런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 뒤에 어떤 뭔가 있어서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죠? 이 배우에 있는 것, 이거를 실제라고 합니다, 보통.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걸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주거나 천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상은 매개수단일 뿐이지, 이건 이놈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뒤에 실제가 있다, 리얼리티가. 그래서 리얼리티가 그러면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현상과 실제 이런 표현만 들어봤죠? 네. 현상과 실제 이게 뭐지? 현상과 실제 실제 뭐 현상이 뭐지? 그러면 현상은 드러나 보이는 것 인간의 오감에 잡히는 것 이걸 현상 실제는 그런 현상을 가능케 하지만 오감에 직접 잡히지 않는 것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 현상과 실제를 대비시켜서 이해해야 돼요. 실제는 본질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은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의 사물을 하여금 그것을 그것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나의 것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나의 본질 나를 나에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건 나의 본질. 근데 그 현상의 배후에 그 실제가 있으면 예. 배후에 거는 더 많은 거 우리 눈에 안 잡히는 거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좀 알아차릴 수도 있나요? 이게 이제 철학사에서 뭐 워낙 그 말이 많아서 거기에는 현상과 이체가 현상과 저 실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럼 현상을 통해서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거냐?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면 어림없다. 거기 잡히는 순간 건 이미 실제다. 그래 실제는 현상이다. 잡히는 순간 이미 그건 현상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잡히지 않는 무엇. 그게 실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가, 뭐, 확연히 잡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를 어떻게 보면 다른 건데,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내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얘기했었죠? 플라톤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또 여러분 또 상식을 조금 알고 있을 거, 그죠? 뭐, 무슨 얘기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죠? 그 이제하고 본질이고 실제예요. 그건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사람이죠. 감각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보이는 거. 이렇게 자꾸 변형하는 거. 이런 건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변하는 거.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없어요. 항상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른바, 인텔리지블 한 것. 그러니까, 지적인 것.
이건 실제로 이렇게 봤어요. 그 불변하기 때문에. 이 센서로는 것, 강박적인 것, 이건 수시로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세계 뭐 이렇게 있던 거예요. 실제가 한다는 건 그 사람 뭐는 아닌데, 뭐 없으면 아닌데, 있긴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세미디얼하다. 반쪽짜리 실제성도 갖는 거다. 현상. 그렇게 이제 구별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사유가 그 서양 그 정통 철학에서 상당 오랫동안 서양 사고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에 오면서 그게 바뀌죠. 과학, 근대 과학이 등장하면서 바뀌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실제라는 게 사유 중에, 우리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거다. 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플라톤 시절부터, 여러분 잘 아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 네. 소피스트라는 사람들, 네. 예, 그, 이제, 뭐, 하니, 개변인가 그러는데, 원래 그 소피스트란 말은 별말 안 해요. 그 나쁜 말 아니죠. 네. 소피스트란 말은 그거 이제, 저기, 뭐야, 그, 소피아를 가진 사람. 지혜. 지혜라요? 교사, 교사. 그러니까 교사들이었는데, 이게, 그리스 정통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스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아랍 쪽 요즘 말하면요 중동, 아프리카 북한, 저 크레타섬 해가 그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중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스페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참 한참 시끄러운 동네 있고 이렇게 이쪽이 아프리카고 여기거든요. 이 뭐 섬도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가 강성해지니까 문화 강성해지니까 주변에 뭐가 생기냐 하니까 뭡니까 이 상업 무역 이게 생겨요. 이렇게 무역로가 이렇게 이걸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여기가 잘 사는 동네 좋은 동네라 하니까 조금 선각자들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자. 와서 보니까, 진짜 살기 좋아요. 근데 와니까 뜨내기들 아니에요. 되게 뭐 외교관으로 오거나 무슨 무역사절단으로 오거나 왔다가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 집에 안 가고, 고향에 안 가고. 그러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부터 아주 민주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말을 잘하면 정치적으로, 뭡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이나 좀 국민 고위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을 가르쳐가지고,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변술.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서피스에는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명칭이 같은 사람들이 한 주장이 뭐냐니까,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 향해서, 소크라테스 등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정통 이제 그 시민들이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니까, 그 당시 그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문화가 구현해 놓은 온갖 가치 체계들은 신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중앙상체 주변 다 오랑캐고 똑같아요. 거기서 주변 다 그래서 뭐야 그 바르바르 바바리안 레바리안 그것도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바르바르 한다. 저 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 얼버버 한다, 이거죠. 말도 못한다. 이동안 야만을 들다 말이죠. 그리스 말만 말이, 신의 말인 거예요. 신과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만큼 그 문화적 자극이 강했단 말이죠. 주변에서, 이 주변에서 그래서 한껏 빠른 사람들이 왔는데, 완전히 무슨 개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들어서, 니들이 뭐, 뭐 니네 말, 니네 한 쓴 뭐, 좋은 건지 모른다. 우리 동네 하면, 우리 동네에 맞는 법이 있어. 니네 것만 좀 더 큰 것 거든요. 예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도덕이나 어떤 진리를 이렇게 추앙하거나 추종한다고 할 때 그 시민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 방이 지금 온도가 괜찮은가요? 추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추운 삶이 있을 수 있죠? 이 방의 온도는 그럼 남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방의 온도가 어떤가 하는 건 결정하는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척도는 사람이란 말이죠. Man is the nature of all things.
인간이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신이 내린 거다, 무슨 선지자가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가린 거다, 다 모두가. 그러면서 그 사유를 통해 구성했다는 걸 다 거부해요. 인간의 눈에 잡히는 것, 감각하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척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를 펼치죠. 그러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물론 그 이런 주장이 많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실제와 현상 또는 뭐 절대와 상대 간의 그 논쟁은 아주 우상에서 오래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상과 실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많은 그 논란을 다 모아서 논쟁이 되어온 그런 주제예요. 아직도 뭐 그렇게 명확하게 풀렸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의 연역입니다. 예, 또 거기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실제적 가능세도 예? 통렬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통렬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 가능세도. 아, 객체적 불멸한다. 객체적 불멸성. 객체로서는 불멸한다. 예, 가능태란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죠? 어쨌든 이건 하나하나가 객체로서 불멸한다. 오브젝트 임모탈리티. 그러니까 한번 성취한 성과는 우주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 얘기 말씀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30명 마지막 문단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봅시다. 자연이란 결코 완결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은 항상 자신을 넘어서 간다. 이것이 자연의 창조적 전진이다. 창조적 전진이란 창조성의 궁극적 원리가 그 창조성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 과정은 율동적이다. 그것은 많은 사물들의 공공성으로부터 개체적인 사사성으로 흔들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으며 사적 개체로부터 객체가 된 개체의 공공성으로 흔들거리면서 되돌아오고 있다. 앞에 흔들거리는 진행은 그 이상인 목적인에 의해 좌우되고 후자의 흔들거리는 진행은 현실적인 작용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우주의 일자성 그리고 우주 내의 각 요소의 일자성은 피조물로부터 피조물로의 창조적 전진에 있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돋보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내내 이 구도이긴 한데, 4에서 1로 바꾸긴 한데, 율동적이다. 뭐, 창조는 과연 율동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일되고, 이 친구가 다시 다수 가운데 하나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것이 또 새로운 일자를 향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이걸 뭐 이렇게 뭐 일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다가 일로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 이거를 이건 파블릭한 겁니다. 아직 수렴되기 이전에 다자는 파블릭한 겁니다. 공적인 거야.
공공성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놈도 옆에서 생성하면 이걸 똑같이 받아들일 테니까. 공공재예요. 공공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공공성이 지닌 것이고 이 공공성이 이 일자로 통합돼서 들어가면 이건 프라이버시하게 됩니다. 사사성이 됩니다. 사사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개체적인 사사성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예, 개체적인 사사성이 그겁니다. 인디비주얼 프라이버시. 예, 예. 인디비주얼 프라이버시. 있던 그 다성이 이접적 그거는 그대로 저기 공공재로 있는데 나한테 합쳐지는 속에 그렇죠 합쳐지는 예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공공재로 있는 그러니까 공공성이고 그래서 얘가 변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이 일의 어떤 소재로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일자의 그 출발 지점에 이것들이 딱 결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어떤 자율성의 역량을 이렇게 한정해 주는데 이때 이것이 하는 역할이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인. 아까 내가 힘을 가지고 들어갔죠. 이번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전체가 현재 나의 앞으로의 진로를 일정 부분 제약한단 말이죠. 이때 일정 부분 힘을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세계가 작용인으로 에피센트 코스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수가 일로 가는 과정, 이건 작용인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그럼 더 나가서 이 안에서 이제 이것들 선별 작가에게 자기 완성을 위해서 통을 시킨다 그랬죠? 자기 완성은 뭐 어떤 과정인가요? 어떤 주체적 지향이라는 게 있죠. 주체적 목적 말이죠. 지향. 이걸 구현하는 거죠. 내가 신에게서 처음에 받았다가 수정해서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꿈, 나의 꿈.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다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의 이 통일의 더 심화된 과정은 더 이상 작용인의 과정이 아니라 목적인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 내부는 목적인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작용인의 산물인 동시에 작용인이 작동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고대나 중세는 아주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던 것인데 근대 오면서 목적인이 지워집니다. 목적인이 더 이상 존재를 이해할 때 목적인을 쓰지 않아요. 근대 17세기 이후는 쓴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목적인을 쓴 사람. 목적을 버리는 이유가 근대 과학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끌고 나오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설명력에 감동해가지고 뉴턴,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하나의 기계처럼 봤어요. 수학적 원리를 통해 다 해명될 수 있는 기계. 그 더 이상 목적인 수출다. 목적인 건 낡은 시대의 의인관적 세계관, 인간에 비추어서 세계를 이해하던 시대에 덜 떨어진 인간들이 꼭 갖고 있던 개념이다. 목적이란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할 때 목적을, 적어도, 뭡니까?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도 그러면, 아, 어떤 내 세계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가 이렇게 조화롭지? 아, 자연도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운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사실 계속 돌아가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을 자연에 던져놓아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던 그 시선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건. 그게 기계론적인 세계관? 아니죠. 고대 중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가는지 여러분 잘 아는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죠? 네. 로마 신화가 자연에다가 인간을 투영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워낙 범주가 많지 않으니까, 인간적 범주밖에 없으니까, 그 빈약한 인간이 삶에서 범주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갑자기 풍랑이 불지? 바다의 신. 바다의 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신이 있어. 신이 왜 이런 풍랑을 불어? 화난 거야. 그럼 왜 화내지? 누군가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심청이가 맞추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전부 다 그런 식의 의인관적 세계관의 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하던 행태니까 그걸 버려라. 의인관탁 세계관을 버려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뭡니까 추세에 의해서 목적인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사회 설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성적 개념이 아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이스가 이거 다시 살린다. 근데 그 기계 과학이나 기계론을 뭐 그것도 일종의 기계 창조적인 거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인의 그런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욕구로 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근데 그걸 왜 저버린다 했죠? 그런데 찾았어요, 근데. 이 목적이 들어오면 자연 전체가 만약 자연이 목적이 들어왔다면 수학적일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왜 살렸죠? 네? 왜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인만 갖고 인간과 세계가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시 살려지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존재 내지는 세계를 충족적으로 설명한다면 뭐 상관없지만 총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완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어차피 기계도 뭐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그건 이제 대단히 이건 좋은 시각이고 이 세계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다. 근데 기계라는 건 뭐냐? 뭘로 기계라고 그러냐? 기계는 무슨 마침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기계 생각하시는 그건 아니고 보다 넓은 개념이죠. 작용인에 의해서 충족적으로 설명되는 존재. 그죠? 인과관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설명되는 존재. 그 행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 사례가 당구공은 우리가 그 퀵들을 들고 어떤 각도에서 어떤 힘으로 때렸느냐. 바닥, 그죠? 바닥에 맞춰 있게 수가 얼마냐? 뭐 이런 수학적 수치, 양화적 수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당공의 운동의 미래가 쫙 결정된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학적 계산에서 싹 미리 예측이 쫙 되어 있어요. 만약 세계가 그런 거라면, 그런 물질 입자들의 끊임없는 그 수학적, 미립자들의 그 어떤 그 운동이 수학적으로 다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변이 아니죠.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 같은 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세계가 되죠. 그런데 그런 세계는, 근대 사람들, 인류 과학, 자연과학, 신천 사람들이 열렬히 추앙했어요. 그런 동시에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철학자들은 이거 큰일 났다는 걸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덕, 당시에 중요했던 종교,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신의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데카르트가 부자관에 맞는 게 이원론이에요. 데카르트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은 물질과 다른 거다 말이죠. 칸트도 그래서 물 자체를 만들어요. 현상 세계는 수학적으로 지배되지만 물 자체, 실제 그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학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다. 거기는 자유가 통한다. 자유가. 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영역을 따로 마련하죠. 근데 근대 와서 이제 그런 인간의 영역이 만들어온 그게 너무 자유적이다. 자유적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시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과학이 이렇게 그려놓은 지도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상당히 빈약해요. 그건 마치 근대에 데카르트가 봤던 그 세계관과 유사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네, 여기 다음, 여기 읽기로 했죠? 의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대항의 유력한 철학자들이 거의 다 유문학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과학적 세계관,
자연법적 재관에 보다 그 친화력, 친근성을 느낀 사람. 그래서 그 목적이, 자유니, 이런 것을 부정은 못하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내 설명 못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을 갖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가 좀 보여져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인을 빼버리고 작용인 또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이라고 해요. 인과율, 인과의 원리 말이죠. causality, causation. 네? 이것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사건은 사건 또는 모든 존재 상관없습니다. 네? 설명 가능하다. 그 보는 세계관 이게 뭐 사건은 뭔가? 근본적으로 그 기층, 가장 바닥의 층위는 뭘로 된다? 물질이다. 물질을 기층으로 가지고 있다. 기본 층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는 전부 다 물질을 중심으로 한 인과율로 전부 설명될 수 있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기계론은 그 한편, 이런 생각이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목적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와이트는 이걸 살려내세요. 이게 불충분, 이렇게 하시면 불충분하다.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죠? 목적을 빼보고 나니까. 자, 거기까지 설명했네도 혹시 더 할 거 있으면 지금 방금 읽은 문단에서 36번째 문단. 자연은 결코 완결적이지 않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한다. 새로운으로 전진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됐네. 그러니까 유물론이나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같은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뭐 다 같다 그러지만 거의 동치로 사용한다. 아니, 뭐 같은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다. 어디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뭐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간 거고 공산주의로 발전한 거고.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예. 거기 그때 유물론은 그는 이제 그 뭡니까 해결에 반항하면서 생겨났던 유물론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물질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물질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네. 거기는 그 생산수단, 예, 생산수단에 대한 뭐 공장, 토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자본? 네. 이런 것들을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대비된 노동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그 생산체제, 법제화되는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상부 구조를 그 하부의 물질적 어떤 토대 구조가 이렇게 지배한다. 이게 지금.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유물론은 그 헤겔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유물론이 아니고. 틀리다. 예, 그거 훨씬 전에 있었던, 훨씬 전에 있었던, 그 기계론적 유물론. 기계론적 유물론. 예, 기계론적 유물론. 그리고 그 뭐 바탕이 됐다고 봐야 되나?
누구의 다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론적 유물론 아니 기계론적 세계관의 그 바탕이 된 그 유물론이다. 예예예 이해가 되시죠? 보통 뭐 기계론적 유물론 이렇게만 표현하죠. 그 어떤 그 뭡니까 경제 정치 사회학적 유물론과 대비시켜서 그거 혼동되지 않도록 기계론적 유물론 그러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유물론이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주의 쇼파겔이 말하는 그때 유물론은 역사 정치적 유물론이다. 그래서 흔히 사적 유물론 우리가 사적 유물론, 히스토릭 산적 유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변증법들 유물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디아렉티 변증법들 유물론. 같은 유물론이지만 말은 유물론이 좀 다르죠. 변증법적 유물론이 말하자면 그 저기 마르크스의 네, 마르크스의 유물론. 그 변증법적 치는 장을 역사로 봤기 때문에 역사에게 사자 그래서 사적 유물론 이렇게 부르고요. 됐네. 네. 선생님과 목적인을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계기가 경험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 몰라. 아니, 다른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세계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겨지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화이트가 글 쓰 당시 이미. 네. 무슨 뭐 불확성성 원리 무슨 뭐 그거 있잖아요. 상상이나 상상도 과학계가 이제 그 뭡니까? 기계적 완전한 기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확신이 이제 뭐라고 하나 피어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여분의 자리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죠. 근데 여전히 과학자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건 뭐 아주 그 그러니까 마이너한 부분이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기계적인 그 설명이나 그 이해가 파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방사했던 이제 제가 대전 사태니까 마이너한 것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눈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마이너한 부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목적인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기계론적 유물론에 말하듯이 작용인이 하는 역할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다자가 일자로 올 때는 작용인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낳고 있단 말이죠. 제약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기계론의 어떤 그 기본 가설이 어느 정도는 이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하나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는 이것만이 이것을 결정하는데 온전히 다 힘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 자기가 되고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 사사론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아, 그거는 거기 자유가 있고 자유비 있고 어? 그것을 말하면 목적성 개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작용의 결과로서의 과정인 동시에 목적인의 결과로서의 과정이다. 다만 정교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고등한 존재로 갈수록 목적인의 폭이 연결되어 커지고 또 열등한 존재로 갈수록 또는 무기물로 갈수록 작용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다 존재 내부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연과 목적이 모두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예. 자꾸 낯설은 게 예. 자꾸 율동적이다, 뭐 흔들린다 이런 안 쓰던 단어를 쓴 거. 아, 그래. 그래서 아, 현대 물리학 이 사람 접해가지고 그 무슨 그 불확정성, 뭐 상고성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는 두었겠는데 이게 물리적 구조가 어떻게 딱딱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기계처럼 빡빡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문학적으로 쓴 거죠. 자격인간 저기 그 목적인 사이에서 스윙을 한다 뜻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자 사회 관계니까. 네, 예.
이게 이렇게 모이는 과정, 모여서 손을 하는 과정. 목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이랬다, 약간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이게 자격인의 과정과 목적인의 과정, 또 자격인의 과정과 목적인의 과정.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반복되죠, 이렇게. 추이가 반복된단 말이죠.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일종의 그 불가지론적인 뭐 그런 생각. 아,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와이트헤드는 불가지론적은 아닙니다. 와이트헤드는 그걸 거부해요. 와이트헤드는 심지어, 철학은 합리화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확률이지, 그런 걸 남기는 건 철학 자격이 없다고 해요. 그럼, 일단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신비, 미스틱한 것마저도 합리화하고자 해야 된다. 설명하고자 해야 된다. 그게 철학이다. 그걸 이렇게, 이 신비한 건 말하지 마라 빼놓고, 뭔 빼놓고 하면 나머지 뭐가 있냐, 지금. 철학이 역할 일이 뭐가 있어. 다 과학에 맡기고 있어. 과학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물론 그 있다고는 맞아요. 있다고 맞는데 그걸 최대한 설명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또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이거 지금까지 텍스트만 가지고 택트만 준 거를 보면 한 3분의 2 좀 했죠. 지금 했던 게 아주 그 와이드의 아주 그 그러니까 그 벤치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했던 그 3년을 가지고 조금 더 어드밴스된 글을 읽으실 수지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거예요. 아마 조금 나을 거예요. 그나마 이거 읽으면 그래서 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아 이게 아 그리고 이걸 그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상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갈 텐데 지금까지 한 얘기가 현재 현재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화학, 주체적 형식, 만족, 자기초월체, 객체의 분열성, 분열적 원리, 영원한 객체, 신, 주체적 지향, 창조성, 이런 것들 개념이에요.